그러면 우산이 좋으세요? 우위가 좋으세요?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평상시에는 우산을 선호하고요. 여행 갔을 땐 우위를 선호합니다. 아하, 왜? 여행 갔을 때는 두 손이 자유로운 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평상시에는 비를 안 맞는 게 주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산을 쓰고 있는 게 뭐 가장 그 비를 덜 맞을 수 있는 방법이니까 우산을 쓰는 건데, 여행을 갔을 때 다니면서 해보고 싶은 게 많잖아요. 이것도 보고 싶고 찍고도 싶고 잡고도 그렇지, 싶고 맞아요, 뭐 맞아요. 밖에 다니기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정말 귀찮다. 비 오는데도 나가야 되고. 그래서 저는 여행 갈 때는 꼭 우위를 챙겨가요. 아, 근데 여행 갔을 때는 왜 그렇게 하나도 안 귀찮지? 너무 즐겁죠. 정말 귀찮은 건데. 저는 여행 가면 아침에도 엄청 일찍 일어나요. 무조건 조식 다 챙겨 먹고 엄청 일찍 나가고 너무 재밌는 거야. 일단 조식은 뭐 무조건 먹어야 돼. 조식은 조식이 약간 여행 그 기분을 느끼는 그날 하루의 시작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우위는 여행 갔을 때만. 여행 갔을 때만. 자전거 탈 때, 나 저는 그래요. 자전거 탈 때, 오토바이 탈 때 이렇게 뭔가. 근데 우산 쓰면 안 되지 이 사람아. 왜 이렇게 할 수 그리고 옛날에 내가 그 친구랑 오토바이 탈 때 뒤에서 우산 내가 받쳐주겠다고 친구 앞에서 운전하고 뒤에서 우산 틀었거든. 앞으로 잘 안 나가. 맞아요. 아, 저는 우위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판초 우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안쪽에서 습기가 차가지고. 그렇지. 예. 이게 너무 이렇게 그 비닐의 그 소재가 내 몸에 이렇게 쩍쩍쩍 붙는 거 맞아요. 있죠. 맞아요. 그리고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비 오고 있으면 여기에 그 비닐 그 사운드가 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런 소리 들리고 맞아. 예, 그런 거 너무 싫어가지고. 근데 두 손이 자유롭다는 그것 때문에. 전 해외 나갔을 때는 해외 여행 갔을 때는 사실 우위를 쓰는 것보다 우산을 쓰고 아니요 거의 맞아요. 아 그냥 맞는다. 네. 아. 우위 쓰는 게 그렇게 싫더라고. 그렇구나. 그 군대 있을 때도 판초위. 아우 냄새. 아 그렇죠. 제가 그때 논산훈련소 때 그 벽에 쓰여 있는 여러 가지 명문들이 있잖아요. 낙서들 되게 많죠. 화장실 벽 이런 데 가보면은 명문들. 명문들 있잖아. 네, 훈련소에서 가장 싫은 것 1. 비 오는 날 판초위 입기. 2. 일리오 무릎 앉아. 3. 비 오는 날 판초위 입고 일리오 무릎 앉아. 이거 보고 진짜 너무 빵 터져가지고. 맞는 말이야. 와 진짜 최악이죠. 왜냐면 이 판초위가 냄새도 썩은 내가 나는데. 맞아요. 이걸 입으면은 일단 그거는 또 팔 나오는 것도 없으니까. 맞아요. 되게 뭔가 엄청 막 이렇게 되잖아 막 그 느낌이. 근데 맞아요. 그 상태에서 최대한 몸에 안 붙게 하고 싶은데 무릎 앉아를 하면은 이게 앉으면서 온몸이 붙어야 돼. 이게 진짜 최악이죠. 하여튼 뭐 군대 얘기를 해가지고 갑자기 찝찝하게 만들어. 그래요. 하여튼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맞아요. 그 우위 얘기하면 또 판초위가 자동으로 떠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우산이냐 우위냐 뭐 이걸 갖고 뭐 고민을 할 게 아니고 지금 오늘 국군장병 여러분들 판초위 입을 거에 대한 힘내십시오. 애도를 표하는 걸로 마무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힘내십시오. 자 오늘 저희는 고포드의 최상위 라인 830RC 모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K830RC는 요 이제 모델명에서도 볼 수 있듯이 K라인이고요. 한국에서 만들었다? 그렇습니다. 830은 8 전판 시테카 스프루스 솔리드 그리고 축구판이 로즈우드 솔리드 이렇게 해서 올솔이고요. 30. 네, R은 로스티드, C는 컷어웨이, E는 일렉트로닉, 30 베네치안 컷어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은 권속가 150에 할인가 115. 가장 지금까지 비싸죠. 100만 원이 아예 확 넘는 그런 기타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고요. 전장 105cm, 무게는 2.43kg, 110mm에 75mm 뒷돌이 가지고 있고요. GA 바디입니다. 그랜드 오디토리움 컷어웨이, 솔리드 로스티드 시티카 스프루스탑에 솔리드 인디안 로즈우드 축구판, 그리고 울트라신 우레탄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마호가니 소프트 V쉐입 렉이 올라가 있습니다. 18대1 기어비의 헤드머신, 너트는 오일드 본넛이고요. 너트너비 44.45mm, 지판은 에보니네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에보니로 또 목재가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지판공간 반지름은 406mm, 스케일 길이 648mm, 프렛은 20 미디엄 프렛, 픽업은 TGA23DGW 모델로 피에조와 마이크 비중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로즈우드, 플레이메이플, 로즈우드 이런 식으로 3개 레이어가 쌓인 브릿지 보실 수가 있고요.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로즈우드는 네, 로즈우드다. 그러네요. 네. 그죠? 약간 좀 더 열린 거 쳐볼까요? 풍성한 수성. 네네네, 열린 거 쳐보죠. 아, 이건
나타나네. 와, 이거는 베이스도 괜찮은데. 네. 전반적인 그 EQ 대역이 완전히 그 스트로크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느낌의 사운드가 나네요. 사운드 그냥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네. 진짜. 좋습니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기타들에 비해서 해상도 높다는 티가 맞아요. 네, 엄청 느껴집니다. 좋네요. 네, 약간 그 여기서부터는 애초에 그 살짝 이렇게 툭 튀는 툭 느낌이잖아요. 퀄리티가 퀄 자체가 넘사벽의 느낌이 딱 있네요. 여기서부터 이제 플래그십이다 이거지. 네, 진짜 이게 제일 비싼 거다. 티가 나네요 이건. 티 한번 낼게. 네, 이런 느낌이죠. 앰프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앰프를 일단 중립으로 다 두고 쳐보겠습니다. 일단 원래 쳤던 것부터 쳐볼게요. 열린 거 쳐볼게요. 확실히 있죠. 네. 하이 대역의 자글자글한 사운드가 이게 확실히 이걸 지금 뺀 상태여가지고 네. 뭐 그런지 조금 베이스 부밍이 그렇습니다. 좀 있어요. 446 해볼게요. 아까처럼. 네, 좀 줄이고 가볼게요. 446 하면 완전히 예쁘게 나올 것 같은데. 이건 네. 좀 많이 티가 날 것 같은데. 하모죠. 네. 네. 베이스 조금만 더 뺄게요. 네. 볼륨도 약간만 줄여볼게요. 출력도 좀 좋은 것 같아 이게. 오 좋다 소리. 오 좋네요. 오. 사운드 좋은데? 이거는 약간 100만 원이 넘으니까 넘사백. 100 넘은 아니 벌써부터 그렇게 돼. 100이 넘네. 아 사운드가 좋네. 좋네요. 네. 자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오 핑거 좋다. 핑거도 좋은데요. 오, 좋아요. 사운드가? 사운드가 확실히 지금 베이스를 줄였는데도 그죠? 네네. 베이스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830은 쳐보니까 티가 확 나네요. 네. 네. 78은 어차피 둘 다 올 소리니까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 했는데 이거는 보통 우리가 보면은 그 같은 뭐 라인 중에서도 마호가니랑 로즈우드를 동일 선상에다 올려놓는 그런 브랜드들이 있고 맞아요. 로즈우드를 조금 위에 놓는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동일 선상에다 놔도 로즈우드가 좀 튀는 브랜드가 있고 진짜 두 개가 그냥 단순히 취향에 따라서 고르기만 하면 되는 같은 퀄리티의 그런 게 있는데 얘는 7이랑 8이 좀 차이가 확 느껴지는 편이에요. 네. 느껴지는 편이에요. 절대 같은 레벨에서 취향껏 마호가니아 로즈를 선택하세요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확실히 아니에요. 로즈드가 네. 훨씬 위급으로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네, 요거 어떤 것들 주실 건가요? 네, 요거는 드리프팅. 드리프팅. 네. 오, 또 뭔가 이 하이엔드 걸맞은 그런 느낌의 사운드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드리프팅. EQ 대역 역시 중립이고요. 사운드 필러만 넣은 버전으로 네, 듣고 네.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뿅. 오, 소리 커졌는데? 오. 비가 와갖고 그런가 봐. 오. 이 습기가 있으니까. 어, 찰지네. 어. 오. 오, 좋네. 자, 드리프팅. 웅따락따 이것도 들어야 돼. 네. 언제 보여줄 거야? 아, 드리프팅? 아, 맞아. 나 그 녹음해야 되는데. 그거 언제 하지? 닦아먹어서 고생했어. 빨리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드리프팅. 아, 괜한 걸 시작해가지고 쓸데없는 짓을 했어. 자, 드리프팅 잘 들어봤고요. 그럼 영어 슈타워로 한 줄평 드릴게요. 아, 네, 제가 항상 한 줄평을 한 줄평을 먼저 하니까 한 줄표를 한 줄평 아니고 어. 한 줄평을 먼저 네. 하니까 네, 저 훔치겠습니다. 넘사백. 아, 당했네. 네, 100만 원 넘어가는 거 확실하게 다른 퀄리티. 그렇죠. 넘사백. 네. 저는 적어도 고포드에서만큼은 로즈우드가 확실히 마호가니보다 위다해서 로형 맞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수 몇 대 몇? 9.0, 8.5. 저는 9.0을 엄청 고민을 했어요. 엄청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115만원이라는 가격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 있다. 그 생각. 이게 만약에 그냥 100이나 105까지만 됐어도 약간 심리적인 그런 느낌으로 9.0이 됐어. 115가 되니까 저는 뭔가 약간... 16만원 더 써서 이거 살 거예요. 아, 그렇군요. 99만원과 115만원이라면 이제 16만원 16만원 더 써서 이거 살 겁니다. 저는 그 정도 차이 나긴 나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심리적인 어떤 그런 반발 심리가 아 이건 좀 비싸지 않나라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일단 점수는 안 올렸는데 사실 퀄리티로선 충분히 9점을 바꿔도 남을 만한 좋은 사운드였습니다. K830RC 고포워드의 플래그십이라고 할 만한 그런 좋은 퀄리티를 들려줬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오늘 고포워드에 대한 인상을 또 얘기를 해보자면 60만원이 넘어가면서부터 확실히 좋은 기타라는 티가 확 나는 그러니까 30-40만원 20-30만원대 했을 때보다 임팩트는 훨씬 좋고요. 맞습니다. 사운드 필러도 기타들이 좋아지니까 더 드라마틱하게 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 처음에 고포워드 나왔을 때 그때 제가 기타를 만져봤었어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은 완전 다른 기타인 것 같아요. 확실히 맞아요. 확실히 많이 좋아졌어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20-30만원대 사운드 필러 막 종류별로 막 바꿔끼고 막 이런 그때 우리가 그걸 했었잖아요. 유난 떤다고 생각했어요. 30만원짜리에 이거 넣고 안 넣고가 뭔 차이가 있어 솔직히 이랬거든요. 네. 근데 가격대가 조금 올라오면서 분명히 의미가 더 있어졌고 네. 퀄리티라든가 세팅에 예, 영향을 좀 미치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앰프 사운드는 약간 좀 욕심이 많아서 중저음대역이 살짝 조금 더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조절하고 치시면 훨씬 더 좋은 사운드 퀄리티를 뽑아내실 수 있을 것 같고 아직까지도 조금 더 발전 가능성이 있는 브랜드라고 네, 볼 수가 있겠네요. 가격과 퀄리티 컨트롤 특히 앰프 사운드에서 조금 더 좋은 밸런스를 찾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희 고포워드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830RC 모델까지 봤고요. 다음번에 그 위쪽 라인이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사장님이 계속해서 뭐 라인업과 퀄리티에 대해서 고민 중이신 것 같으니까 그럼요. 무건수행 하신다니까. 네, 무건수행 하신다니까. 네, 다음번에 저희가 그 사운드 필러 줄 안 풀고 끼우는 법을 전수받아서 짬바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좋은 기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